경기도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받은 곳들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4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올해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안산 스마트업을 자리한 염색 공장입니다. 기름 섞인 증기에서 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올 초 보조금을 지원받아 방지시설을 교체했습니다. 개선 전 300배에 달하던 복합 악취가 100배로 줄었습니다. 악취 물질은 대기 중에서 질산염이나 황산염 등으로 바뀌어 초미세먼지를 만들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셈입니다. 주변의 공장들에서도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날려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름 성분이 많이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그 냄새가 많이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경도는 지난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지원받은 79곳의 미세먼지 배출 측정량을 살펴보니 개선 전 연간 48톤에서 개선 후 25톤으로 감소, 47%의 저감 효과를 보였습니다. 사업 성과가 입증된 만큼 도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756억 원 규모로 도내 742곳에 중소대기 배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 자부담 비율은 10%로 줄이고 국비와 도비 시군비로 사업비의 90%까지 지원합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후시설을 개선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을 위해 자부담 비율을 대폭 낮췄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특성을 분석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보다는 숨어있는 사업장, 특히 영세 사업장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나오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정말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가시적으로 체감할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지시설 교체나 개선 보조금을 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관할 시군에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CCTV 최창순입니다.